우리는 자신 있게 말하는데 단 한 작품도 버릴 게 없어요. 모든 작품에 다 철학이 녹아져 있어요. 장식이나 뭐 이런 거는 전혀 생각 없이 진짜 딱 진정성으로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러한 것과 그 땅이 가진 모습과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결과물들이 다 복잡할 때도 있고 아주 간단할 때도 있지만 언제나 그 핵심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죠. 리믹스 온다고요? MB야 같이 가. 인사드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서 나온 줄 아세요? 나이콘티. 공간들만 봤을 때 세 분이 엄청 철학적이실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. 아, 저희 철학 있어요. 철학 담당 있는가? 내가 철학 담당이죠. 내가 그때 한 말을 약간 다시 정리해. 왜요? 이 X가 물을 뿌려가지고 이게 뭐야? 잠깐 이렇게 물을 계속 뿌려가지고. 저는 장난의 신이에요. 제가 어떤 질문? 아, 철학, 이 철학, 철학. 우리 큰 그림이 달려 있었는데 어디 있었는데 건물을 단단하게 잘 보이고 이건 흑담인데요. 옹느세자매 건물이 거의 이 수준이었어요. 이렇게 생긴 건물이었거든요. 옹느세자매 건물이 그걸 건물처럼 만들려면은 막 뭐 벽돌을 채우고 막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그냥 이건 이거다. 우리는 바닥을 만들자. 그래서 바닥을 만든 거예요. 학교 끝나고 친구 기다리던 스탠드 있잖아요. 이렇게 앉아있으면 친구가 뒤에서 갑자기 말 걸기도 하고 이렇게 약간 이 정도 떨어지고 여자에 있으면 약간 콩당콩당하고 우리가 입고 있던 지형 하나를 딱 만드는 거죠. 우리가 제일 경멸하는 건 그거예요. 아무 생각도 없이 이것은 뭐 뭘 발라? 이건 시트지 바르고 막 이렇게 딱 질색이에요. 신축 빌라 질색이야. 거지 같아요. 이유가 이런 식으로. 네. 두 달 만에 지어요. 건물 두 달 만에 지으면 하자 생기지 않나? 근데 사람들은 아직 인식이 없어요. 면적하고 금액만 봐요. 사요! 그게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에요. 거기서 사람이 사는 건데. 집을 사람하고 비교하자면은 그런 것 같다. 사람들은 외모도 잘 보잖아요. 외모도 보고 성격도 보고 이 사람 미래도 보고 과거도 보고 하는데 집을 따지자면은 키하고 몸무게만 보고 고르는 것 같아요. 180에 80kg 떴대요. 야 싸다 이러고 가거든요. 심지어 디자인도 안 봐요. 화장빨도 안 보고 그냥 키하고 몸무게만 보고 집을 지으니까 질색하는 거죠 우리 양규가. 그러니까 더 짜증나는 거예요. 한번 지어지면 20년 40, 30년 그 자리에 있을 테고 그게 계속 지어지고 사람은 거기로 왔다 갔다 하고 그걸 보면서 생각하고 더 이상 발전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. 애들은 자라나고 대기업 갈 생각밖에 머리 없는 거예요. 왜냐하면 상상할 수 없으니까. 목표? 죽을 때까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커요. 이렇게 죽을 때 침대에 누워가지고 됐어.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있고요. 저 개인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. 너희들도 그래? 아닌가 봐요. 저만 그런 것 같아요. 우리는 우리 셋 말고는 없어요. 지금 와이프 처음 만나가지고 데이트하는데 오빠는 친구 많아요? 나 친구 둘밖에 없는데. 에? 친구가 둘밖에 없어요? 나 양규랑 승재랑 둘밖에 없어. 그러니까 와이프가 뭐라 그랬냐면은 충분해요. 그렇게 말했어요. 진짜 저는 충분함을 느껴요. 다른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. 네, 그렇게 됐어요. 윤주야 사랑해. 펑크도 사랑해. 아빠 TV 나왔어. 아 이건 지워주세요. 아 이건 아니야. 아 이건 아니야.